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초심자 엔트리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좀 약간 살짝 꼰대 느낌 좀 있게 일장 연설을 좀 늘어놨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도 그나마 좀 도움이 되길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맞춰서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뭐 이거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주변에 이제 뭐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교수님이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뭐 또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쵸. 근데 이게 혼자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되게 좋은 이야기일 거예요. 뭐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그래도 리뷰할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뭐 물론 저희는 이제 버즈비 업체에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청자분들한테 이거는 뭐 이런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고 뭐 다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타겟팅을 확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잘 구매하셔서 현명하게, 그쵸. 네, 잘 나는 그냥 좋겠어. 저기 그 어쨌든 취미 영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프로페셔널인 분들은 어차피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고 맞아요. 자기가 잘 골라서 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인 거고 그런 취미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 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막 돈을 자기가 이만큼만 써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더 쓰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인우 형한테 뭐 어떤 장비가 있어 형 이거 사 이거 겁나 좋아 얼만데 뭐 1700만원 진짜 좋아 안 사요 안 뭐, 사지 예를 들면 또 반대로 형 이거 겁나 좋아 얼만데 300만원 그래? 안 사요 뭐냐면은 이거가 지금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작업하는 이 환경에서 필요 없으면 안 사요. 뭐, 그리고 맞다 생각하면 당장 사가잖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뭐 저한테 야 죽이는 뭐 기타가 있어. 뭐 얼마인데 2천만 원이야. 근데 진짜 죽여 삽니다. 죽이면. 맞아요. 우리가 최근에 그런 죽이는 것 때문에 지금 너무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효율적으로는 2천만 원 투자된 가치가 있다면 사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200만 원짜리라도 가치가 없으면 안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듣는 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36만 원을 내고 가져가셔서 극단적인 효율을 뽑아내셨으면 좋겠어서 네. 드리는 말씀이고요. 극효. 네, 극단적인 효율의 패키지인지 오늘 검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험곡은 네, 듣고 싶을까 네.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베이스 네. 기타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좋습니다. 네, 베이스 받아볼게요. 그새 곡을 잃어버렸죠. 까먹었죠? 잃어버렸대. 좋습니다. 네. 뭐 짱짱하게 뭐 잘 들어가죠? 뭐 가격 뭐 그거 12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라왔다고 들어가는 소스감 자체가 다르죠. 좀 다르네요, 진짜. 근데 뭐 이거는 저번 리뷰 때도 이미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요즘 20만 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정말로 가성비가 괜찮아요. 있다. 가성비가 있다. 그렇습니다. 꽤 들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대는. 그리고 회사마다 자기들만의 약간의 무게들이 있어요. 그거 좀 좋게 들리게 네, 하려는. 근데 20만 원대 정도면은 그 우리가 맨날 받는 214 있잖아요. 214를 좀 감당을 해. 20만 원대부터.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얘죠.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맨날 듣는 그 214랑 어느 정도 퀄리티 차이가 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패키지에. 좋습니다. 그냥 좀 한번 긁어볼까요? 네. 메트로놈 안 켰구나. 아, 그 와중에 아르페지오 잘 쳤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몇 번째야? 이제는 좀 외우자. 아, 나 자존심이 있어서 한 번. 네, 한 번에 가려고 지금. 네. 네, 여러분들 그래도 녹음하실 때는 저희는 뭐 이거 촬영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악보를 그리시고 그냥 안전하게 늘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리드 보컬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게요.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이 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나만 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저는 뭐 지금 좀 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죠? 뭐 지금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모니터를 종이에서 모니터하면서 네. 생각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이 나야죠. A few moments later. 네, 모니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이 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나만 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네, 오디오 소스만 오디오만 들어볼게요.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이 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나만 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보컬 드라이 하고 보컬 네 기타만 한 번만 더 들을게요. 네네 기타. 드라이로 들어볼까요? 네. 기타를 EQ가 지금 전혀 안 들어간 드라이죠. 그렇죠. 보컬 들어볼게요. 보컬 솔로.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드라이예요?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이 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나만 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오! 저는! 오! 먼저 말씀하시죠. 이 패키지는 굉장히 훌륭하다. 해자롭다. 해자롭고 뭐 마이크가 생각 이상으로 발군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뭐 좋다는 건 아닙니다. 좋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근데 우리가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좋지 않고 물론 형이 그 일부에서 분노했던 그 $199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물음표 혹은 할 수 있겠지만 이 패키지 안에서 이 마이크는 정말 해자롭다. 정말 해자롭고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물론 지금 들어보시면은 보컬 EQT가
그 콘텐츠 치고는 약간 좁다라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근데 악기 수음력이라든가 뭐 보컬 수음력이라든가 했을 때 뭐 이 정도면 뭐 어디 가서 들려줄 만하게 이펙팅도 되고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이펙팅 하고 나서 제가 뭐 좀 이따 말하겠지만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펙팅이 되는 마이크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받았는데 그 EQ나 이제 이펙터 이펙팅지를 겁나 해도 아 이런 그쵸. 게 있거든요. 원소스가 너무 안 좋으면은 하이 올려봐야 소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없죠. 왜곡되는데 지금 이건 하이로 올렸을 때 기분 좋게 올라가고 은총 씨 얘기를 이어서 제가 하자면은 우리 컨덴서 중에 이제 20만 원 언더는 진짜 좀 별로였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 이제 10만 원대 와 이거 10만 원대 컨덴서가 이 정도예요? 최근에 그런 제품들 많았죠, 그죠? 뭐 AKG 뭐 그런 모델들. 뭐 AKG다. 네, 저 사실 그 모델 샀거든, 집에 있거든. 아, 그 홈스튜디오에 그 AKG 그 진짜로? 10만 원짜리 그 모델 15만 원인가 그 예쁜 모델 있잖아. 거? 그걸 아니 그거 말고 그 AKG 컨덴서 중에 10만 원짜리 싼 거 있어요. 기억은 그 몇 개 있잖아.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쌌던 거. 그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갖고 무슨 120이었나? 하여튼 그거는 뭐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10만 원대의 마이크가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퀄리티의 마이크가 없었는데 우리가 렉탐을 하면서 와 10만 원대 컨덴서가 이런 게 나와? 왜냐면 우리한테 10만 원대라는 가격대는 사실 SM58이 10만 원대 가격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대가 이렇게 진짜, 바뀌었습니다. 진짜 와 이게 이 우리가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싼 값에 좋은 장비를 볼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장점인 건데 그게 10만 원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이 패키지 안에서의 가격이 7만 원대인 거잖아요. 이 패키지 그렇죠, 안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본 적이 없는 가성비다. 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네. 이게 독립적으로 따로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할 때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오 괜찮다 돈값한다라는 얘기를 네네네. 할 만큼 그 정도 199달러는 아니야. 그건 아닌데 진짜 뭐 한 그 달러 가격으로 봤을 때 한 139달러 정도까지는 이거가 그냥 독립적으로 판매를 해도 가성비 좋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게 실제로 패키지 안에서는 거의 뭐 69달러 79달러 수준까지 네네네네. 내려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봤을 땐 굉장히 좋은데 그게 뭐가 좋냐? 수음력 좋은 거 아까 은총 씨가 말씀하셨는데 네네네네. 그 전체적인 EQ 밸런스가 굉장히 플랫해요. 엄청 플랫해서 전반적인 모든 그 EQ 영역대가 고르게 수음되는 느낌이고 그런 고른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하이를 올렸을 때 기분 좋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그게 없으면 올려도 안 올라갑니다. 이 기본 이렇게 플랫한 사운드의 성향에서 이제 각각의 마이크가 어디가 이제 매력 포인트냐가 이제 그 마이크의 그냥. 정체성을 나타내는 네네. 건데 이거는 이제 214는 워낙에 기본 피지컬 자체가 좋은데다가 하이, 로우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하이 이렇게 들려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이면 이제 214는 여기 한 그죠. 이쯤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있는 거고 근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낮춘 다음에 살짝 딱 내리면 이제 요 느낌 그쵸. 전체적으로 플랫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지컬 자체가 214랑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 10만원 언더의 패키지 가격 내에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뽑아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걸 갖고 녹음을 했을 때는 아 그냥 한번 음질은 좀 안 좋지만 들어보세요 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저거를 이제 어디다 보냈을 때 야 왜 이렇게 소스가 후지냐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와요. 아, 이 정도 보는 그럼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러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노래 잘하는 친구가 왔는데 이걸로 급하게 코러스를 쌓았어. 그건 써도 돼. 써도 돼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58로 그렇게 받아도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이게 그냥 뭐 절대적인 어떤 그 바로미터 안에서 좋다 무조건 이게 괜찮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으로 36만원을 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조합에 대한 이야기였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마이크는 그런 만큼 약간 기대 이상이긴 했다 네. 네. 하지만 199달러에 미치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인생이란 게 재밌어요. 분노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좋아하면서 끝낼 줄 만족으로 끝냈다. 아예 뭐 아까는 뭐 일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리뷰하다 지 혼자 승질나가지고 점점 막 올라가 화났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다가 지금 기분 좋아 결론은 지금 기분 좋아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우형도 저도 이런 제품이 좋습니다. 이런 극강의 효율 이건 정말 극강 이거는
썸네일 나왔네요. 극강 효율. 극효. 뭐 그렇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극효입니다. 극효. 네. 저도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또 저는 큐베이스 유저니까 더 반가운 것도 있어요. 맞아요. 스튜디오 원을 주는 것보다 큐베이스를 주는 게 더 좋은 옵션인데 이게 아니고 저는 큐베이스를 주는 게 그냥 더 반가운 거죠. 제가 쓰는 악기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큐베이스가 제일 비쌉니다. 맞아요. 70만 원대 아니에요? 네, 70만 원대 프로가. 스튜디오 원이 40만 원대일 거예요. 맞아요. 그 프로그램 가격 자체가 비싸죠. 큐베이스가. 로직이 2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큐베이스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프로그램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 그리고 실제로 트랙도 넉넉하게 주고. 맞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6만 원에 많은 것들을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 때쯤엔 여러분은 이미 초심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성장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뭐 명언 먹었네. 1분을 화내고 끝냈지만. 네, 네. 자, 은정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분노에서 행복으로 극강의 효율. 이번 제품 만나봤고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저희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